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당겨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차피 계속 여러분 순서 역대 정보를 순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8년부터 2020년까지 이승만, 허정과도 정부, 장명내가 5.16 군사 정부,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정부, 전두환,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제 순서로 있는데 요즘에서 시험은 한 노무현 정부까지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몇 년대에 어떤 정부가 있었는지 한번 기억하면 좋죠. 좀 주목해야 될 정부는 좀긴 기간이 많이 나겠죠.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승만 정부 같은 거는 약 12년 했고요.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군사정보 합치와 박정희가 잡히면 18년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한 7년 8년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세세하게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죠. 그래서 큰 틀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란 거죠. 길게 하니까 할게 많은 거죠. 예, 첫 번째 정부는 바로 이승만 정부입니다. 1948년부터 1960년대까지 존재했었죠. 이승만 정부는 권력 연장의 역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개헌이 있는데, 두 번의 헌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헌이 1952년에 있는 1차 개헌입니다. 그리고 벌칙을 보통 발치 개헌으로 많이 부릅니다. 왜 발치로 부르는지 그 뒤에 자세히 여러분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이승만은 헌법을 개정하게 됐느냐? 우리가 1950년 6월 25일날 6.25 전쟁이라기 전에 약한달 전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있었습니다. 무소속 126석, 이승만 지지 세력인 민주국민당, 대한국민당 각각 24석, 48석 말고는 전부 다 이승만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이죠. 사회당 이런 것 같은 걸 보면 이제 우리 중도파 계열들이 있고요. 노동 계열이고 그런 것들 보면 이승만 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석해 보면 어떻느냐? 사회당이었던 조성황이 전국최다 투표로 당선되었고요. 중도파 인사가 상대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됩니다. 장건상, 안재홍, 원세훈, 윤기석, 여운형, 조봉암 등 우리 동료분들 출신들이 많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헌국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중도파들, 김구나, 김규식 관련된 남북협상파들이 많이 찬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균주의, 대한민국 건국강령, 대한민국 정부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승만과 대립할 만 정도의 세력이 되죠. 그리고 국회 임기는 약 4년이고요. 1954년까지 있는데 다음 대통령은 1952년에 선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소야대 전국으로 국회에서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요거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 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 전쟁이 발생합니다. 6.25 전쟁이죠. 그러다니까 전쟁 국면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죠. 1952년도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 특히 안재홍이나 조성환 같은 사람들은 북한으로 납북됩니다. 강제 끌려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승만을 견제할 세력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결국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옵니다. 이승만은 자기의 다음 권력 연장을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부산의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1951년 12월 13일 날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자기 세력을 새로운 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은 재선을 위해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방식인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을 시도합니다. 국회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내각 책임제로서 정부형태법부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대통령제가 아닌 우리가 일본이나 영국처럼 내각 책임제, 총리제로 바꾸고를 하는 거죠. 두 개가 붙였는데 첫 번째 먼저 된게 대통령 직선제가
개헌 투표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의 다수 143명이 반대하면서 결국 대통령 직선제는 결국 물 건너가게 됩니다. 예, 보통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승만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국회가 대통령 직선제를 반대하니까 내무부 장관이 이범석을 통해서 5월 25일 부산을 포함한 경북 전남북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군사적으로 이제 이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범석이라는 분도 우리가 독립운동가고요. 우리가 청산 전투에서 참석했던 참여했던 사람이 이범석입니다. 그 나중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국 강북구에서 활동을 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5월 26일 날은 반대한 국회의원 40명이 탄 버스를 헌병대 강제골과 10명에게 국제공산당과 혈탁했다는 혐의로 구속합니다. 이게 바로 부산 정치파동입니다. 원래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할 수 없는데 이것을 위반하고 헌법을 유리한 사항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헌병대에서 체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동원해서 직선제 개헌 지지 시위를 벌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국민의 손으로 한번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관제대 데모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동원한 데모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의 장택상은 발치 개헌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1952년 7월 4일날 경찰 군대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 투표, 손드는 투표 방식을 통해서 출석 166표,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7일날 헌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7월 28일날 비상계엄이 해제됩니다. 사실 헌법에 따르면 6월 20일날 이 헌법이 처음 이제 제출되었고 7월 4일날 표결했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공교기간인 30일을 어긴 거죠. 사실은 30일 동안 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지 않은 거죠. 뭐 기립투표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립투표가 할 때 얼마나 공포 분위기 안 좋았냐면 이 장택상 자체도 화장실에 가려고 나가다가 뺨을 맞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던 거죠.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투표를 잘 제대로 안 하고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면 발치 개헌이냐? 두 개 개헌안이 합쳐집니다. 정부 개헌안인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양원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영국처럼 민의원 참의원이라서 국회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참의원에서 결정한 게 민의원에 가서 최종 결정 내는 두 개로 나누는 건데 이때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야당이 제출한 개헌안 중 이 내각제인데 내각제 다 빼고 국무위원 임명,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불신임 결의권을 덧붙여 발치 절충했다 붙인 일입니다. 장택상이 됐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국 대사나 주한미국 사무총장이 맞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볼 때 이러고 길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 발치계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바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이승만 정부 연장에 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하겠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거죠. 그 당시 사진인데요. 역시 비밀투표가 아니라 손을 두고 있는 투표죠. 그래서 반대하면 죽을 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3명이 기권했는데 아예 또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제통이기 때문에 기록 잘 안 남기고요. 뭐 비밀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록이 남아있지 않게 손을 들어서 그냥 숫자만 센 거기 때문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참 웃긴 이야기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1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때 이승만이 역시 당선되죠. 국민들이 전쟁 위기이기 때문에 이승만을 택했습니다. 이때 조보광 2위,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이 3위를 기록합니다. 근데 웃긴 게 제3 부통령 선거입니다. 제1대 부통령은 이시영이었죠. 근데 이시영이 한국전진에 보여준 이 국군의 민간 약설과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방위군은 뭐냐면 국민방위군이라서 이 전쟁이 필요한 예비군 성격이 모아왔는데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중간에 누가 많이 땡가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방위군을 불리는 예비군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충격받은 이시영은 그만두게 되는데 그 다음은 이제 한국민주당을 만든 김성수가 2대 부통령이었지만
했고요. 마지막 3대는 이제 뭐 3대 부통령도 직선제로 하게 됩니다. 좀 특이합니다. 이 이승만의 당은 자유당입니다. 그런데 무소속인 함평이란 분이 당선됩니다. 이범석은 우리가 독립운동가지만 부산 정치파동을 주도한 내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많은 지지 속에 자유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이승만이 볼 때는 이범석 세력이 자유당 안에 커지는 것이 두려웠는지 함태영이라는 분을 후보로 밉니다. 대부분은 이 함태영이라는 분을 투도 보도 못한 분이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범석 회고록을 보면 경찰이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자세히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전쟁통이라서 기록이 잘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대통령 제1대 대통령 이승만과 제3대 부통령 함태영이 당선되면서 제1차 개헌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1954년 제2차 개헌인 4.4.5.2 개헌입니다. 이 개헌 전에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1954년 있었습니다. 이 선거를 역사학자는 곤봉선거, 경찰선거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 자체가 어려웠어요. 곤봉에서 뭐 두드려 맞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고 경찰들이 방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 부의장 조봉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세 차례나 시도했지만 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서리를 지낸 허정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사무소가 폭력배에서 부서지고 선거운동원들이 폭행당한 일이 생기자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범석 세력이 제거된 자유당에서 친일파가 대거 공천되고 당선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당들이 공천제도가 생기죠. 정당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제도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까지 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됐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한 이유는 다음 필요한 말 잘된 국회의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친일파들 대거 자유당 공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범석이 아무리 이승만을 충성했어도 친일파는 좀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세력이 제거되니까 친일파들을 대구 자유당 공천에 당선되죠. 그래서 선거 결과는 곤봉 정치와 경찰이 도와준 이 결과로 자유당이 114석을 가지는 다수당이 됩니다. 물론 무소속은 67석이었죠. 이렇게 돼서 자유당은 이승만에게 다음 대선을 나갈 방법을 연구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제3선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세 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당은 개헌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무소속에서 끌어들여서 하고요. 그래서 4.4.5.2 개헌이라는 개헌안을 냅니다. 국민투표제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초대 대통령 안에서 중임 제안을 조항을 미적용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초대통령 이승만에서는 두 번, 세 번, 네 번 조항이 없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된 내용이라는 헌법 개정안이 제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제2차 개헌안을 보면 제55의 5조에 보면 제헌헌법의 부분인데요.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로 중임할 수 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부칙을 만듭니다. 이 헌법의 공포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는 제55조 1항의 단서의 제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 이승만은 제안 없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엄청나죠. 그래서 자유당에서 고생해서 135명이 내는 개헌안을 대출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203명이 투표를 했는데 135명의 찬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체 203명의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한데 3분의 찬성이 필요하면 136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한 표차로 불결되면서 땅땅땅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자유당은 서울대 교수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재적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0.2의 숫자는 1이 되지 못하므로 인격으로 취업할 수 없다. 4.4.5.2 반올리 방법으로 통해서 135가 정적수 정확한 수다. 헌법 개정안 통과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날 11월 29일 날 이게 통과됩니다. 참 부끄러운 우리 정치사에 안 하죠. 네, 그다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야당 쪽에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반 이승만 세력이 모인
1955년 창단된 민주당이 탄생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의 뿌리죠. 그래서 제3대 대통령 선거가 1950년 5월 15일 있었는데요. 자유당은 이승만, 이기붕 이렇게 만들어진 민주당엔 신익희와 장면이 있습니다. 신익희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때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저번 선거에 2위였던 조봉암은 제외됩니다. 민주당 진주당에서 조봉암 들어오고 싶었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선거에서 2위였던 조봉암이 들어오면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조봉암 결국 제외되면서 조봉암은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보 추진위에서는 무소속 조봉암, 부통령에는 박기출이 나옵니다. 박기출은 장면을 위해서 사퇴합니다. 조봉암도 사퇴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퇴를 안 한 이유는 너무 빨리 사퇴하면 모든 이 자유당의 관심이 신익희로 갑니다. 그럼 신익희가 앞으로 선거가 되기 힘들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조봉암은 좀 늦게 사퇴하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민주당의 구호가 뭐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용어를 썼었죠. 참 이때 히트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반대로 갈아봐야 별거 없다, 이렇게 자유당이 얘기했죠. 이 사진에 보면 신익희 사진에 이게 검은색 줄이 있죠. 이거는 뭐 뜻인지는 여러분이 아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유당 후보 이승만과 이기붕도 이렇게 지금의 숭례문 앞에다가 숭례문 같아요. 여기 앞에다가 사진을 걸어놓고 선거 예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신익희가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백사장에 한가 백사장에 30만 명이 몰릴 정도로 정권 교체의 분위기 올랐죠. 근데 신익희가 갑자기 죽습니다. 나이가 좀 많았긴 했어요. 호남 유세에 나서렸던 야간 열차를 타고 내려가던 신익희가 1956년 5월 5일에 열차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가 조봉암과 이승만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 이승만이 당선 안 되게 조봉암한테 몰아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조봉암을 뽑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효표가 엄청나게 나오죠. 이유는 투표용지에 신익희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추모 투표를 보냈고요. 민주당도 이걸 뽑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조봉암이 엄청난 표를 얻었지만 이승만 결국 쳐서 제3대 대통령도 이승만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부통령 특이했지만 이번에도 부통령이 특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의외의 결과죠. 바로 민주당이었던 장면이 당선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유당 이승만, 부통령은 민주당이 되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다니까 좀 이승만 입장은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정치가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죠. 그 장면은 그래서 부통령 취임식 참 어려웠답니다. 좀 견제가 심했죠. 그래서 자유당은 사건을 한 두 개 일으킵니다. 하나가 진부원 사건과 경향신문 폐간 사건입니다. 진보다 사건을 먼저 볼 건데 진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조봉암입니다. 우리 조봉암 독립운동가는 1919년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면서 독립운동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래서 상하이나 러시아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소련 지역을 다니면서 사회주의를 배웠고 1925년 우리가 저번 년도에 배웠던 제1차 조선공산당 결성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조선공산당 활동도 하고 재건 활동도 했지만 결국 1946년 해방 후에는 조선공산당과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자본주의 계열적인 활동을 좀 하긴 하죠. 민족주의 계열 활동을 합니다. 1948년에는 제헌국회에 당선돼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지개혁법의 초안을 조봉암 선생님이 만들었죠. 1950년대는 총선에 재선돼서 국회 부의장이 됐고요.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위. 1954년 아까 말했듯이 총선 출마 방해로 공세당에서 못 나고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선거 2위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1956년 진보당을 창당하고 그렇지만 2년 뒤에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돼서 제4대 총선에 나오지 못하고요. 결국 조봉암은 사형이 됩니다. 1959년도에. 파라마니 사르산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유당 정권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무소속이었던 조봉암이 유효득표 30%, 216만 표를 얻죠. 이게 엄청난 거죠. 신익희가
만약 신익희가 살아있으면 어떤 결과를 보일지, 아니면 신익희가 후보 사퇴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봉암이 만만치 않다. 이 조봉암이 이걸 이 힘을 통해 1956년 11월 20일 날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4대 부통령으로 민주당 장미에 당선되니까 이 두 개 당이 공존하는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좀 불안한데. 그러다가 이승만 나이가 이때가 벌써 만으로 81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82세, 83세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이승만이 죽으면 다음 권력은 부통령이 가집니다. 바로 민주당 장면이 가지는 거죠. 자유당의 정권은 위기감입니다. 이승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조봉암이 이렇게 힘을 벌 인기 좋으니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는데 특히 조봉암을 죽일 작전을 봅니다. 조봉에 만든 진보당은 뭐 세 가지 정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책임있는 혁신정치, 수탈없는 계획정제, 민주적 평화통일을 좋습니다. 그리고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시키고요.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국제연합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관을 주시합니다. 그래서 혁신정치, 계획경제, 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58년 1월 13일 날 일이 터집니다. 5월 2일쯤이 바로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1월부터 진보당 간부를 체포하게 되고요. 2월부터는 검찰이 조봉암을 감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무기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합니다. 간사장 6일쯤 뭐 그의 간부들도 다양한 국가법 위헌법으로 다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직 재판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2월 25일 날 진보당을 등록 취소합니다. 이유는 뭐다? 정부에서 말한 거예요. 첫 번째는 평화통일론을 세웠다. 이게 말이 좀 웃기긴 하죠. 그때 이승만은 북진통일론이죠. 북괴가 빌파한 간첩, 밀사, 파괴 공격 등과 접선했다. 당원을 의회로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기도를 했다. 2번이 좀 2번은 뭐 그렇다 칩시다. 뭐 있다 저거. 1번과 3번 조금 애매하죠. 이상하죠. 아무튼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 서둘러 진보당을 등록 취소하면서 끝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장시간 동안 이 회의를 하는데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참 이상한 방해죠. 어떻든 간에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은 재판을 받습니다. 1심이 7월 2일에 열렸는데 조봉암에게는 징역 5년 그리고 진보당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의외로 작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재판부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보면 3권 분립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제2심이 열렸습니다. 이승만이 원한 대로 조봉암 사형 선고, 진보당 간부들은 징역 2년 내지 3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3심에서 이제 조봉암을 간첩 및 국가변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여 사형을 확정하고요. 진보당 간부를 국가변란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하면서 오로지 조봉암을 죽이기 위한 작전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조봉암이 결국 사형 선고를 받죠. 그래서 조봉암 선생님이 마지막 모습이죠.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조봉암 선생님은 1959년 7월 30일 날 판결 5개월 만에 조봉암이 사형당합니다. 보통 사형수는 1년에서 3년 정도를 기다렸다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집행이 정지시킨 이유는 이런 이유는 혹시나 어떤 일이 발생하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지금도 1년 아니면 3개월 뒤에 사용시키는데 이승만 정부는 빠른 시일 내 5개월 만에 했죠. 우리 조봉암 독립운동가가 정치가는 9개월 뒤면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4.19로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깝죠. 그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왔을까? 보통 1년에 3년처럼 기다려졌으면 이승만 정부 무너진 후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를 할 수 있겠죠. 조범 선생의 마지막 유언을 보겠습니다. 이 박사는 소수가 잘 되기에 정치를 했고 나와 나의 동지는 국민 대다수가 고루 잘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 투쟁을 했다. 나에게 제가 있다면 많은 사람을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가밖에 없다. 나는 이 박사와 싸우고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에게 죽음을 당한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 민주 발전에 도움되기를 바랄 뿐이다.
자, 그래서 진실화해 위한 과거 정리 위원회가 2007년도에서 이 사건을 다 조사했는데, 그래서 보고서를 낸 결론을 보면 평화통일 주장한 조봉암이 1956년 5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여 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의 위협적인 정치인을 부상하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이 1958년 5월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하였다. 네, 이게 정확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조봉암은 2011년도에 대법원 재심 결과 무죄가 판결됩니다. 네, 정치 뭐 사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하나는 언론 탄압입니다. 이 언론 탄압을 한 이유는 장면에 대한 견제죠. 1959년 4월 군정법력 188조를 적용해서 경향신문을 폐간합니다. 지금도 경향신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때 폐간됐다가 다시 부활한 건데 있는 거죠. 경향신문 1956년 정부통령 선거 장면의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 1956년도에 장면에 대해서 총이 발사됩니다. 다행히 손만 다쳤는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보안법 파동 등을 보도하면서 대정부 비판 기사를 많이 게재합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이 가톨릭 재단이로서 이 장면이 가톨릭 신도였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보고 군 정법령을 통해서 경향신문을 폐간합니다. 물론 4.19 다시 이제 경향신문 시작되긴 하죠. 이렇게 경향신문 폐간 진보 사건을 통해서 독재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 이승만 정부에서는 언론 탄압이나 평가 통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세상이 된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50년대 모습이죠. 제1회 국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도파 무소속 후보 대거 당선합니다. 조수항이나 안재홍들이죠. 물론 조수항은 사회당이라는 당이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국회를 통한 이 간선제, 간접선거제 방식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 다음 대통령 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런 가운데 6.25 전쟁이라서 국회 일부가 납북됩니다. 한국전쟁, 6.25전쟁 때문에 대부분 조선왕이나 안지웅들이 좀 거대한 정치인들이 많이 북한에 끌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전쟁 가운데 이승만은 1952년 다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바꾼 게 발췌 개헌입니다. 제1차 개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임시수도의 부산에서 자기 세력인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발치 개헌을 반대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구속합니다. 이게 바로 부산 정치 파동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치 개헌을 기립투표 방식으로 통과시키는데 그 내용은 바로 뭡니까? 대통령 어떻게 뽑겠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 직선제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네. 결과로 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그 다음에 1954년 2차 개헌을 하는데 그 개혁 이름을 4.4.5.2 개헌입니다. 제2차 개헌이죠. 이 개헌한 이유는 뭐다? 이 다음 대통령이 이제 다음 나고 싶은데 헌법상은 두 번 중임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 나오고 싶어서 이승만이 장기전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개표를 해보니까 135표가 나와서 개헌이 부결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밑에는 33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없애기 때문에 135표가 된다고 하는 4.4.5입 논리를 통해서 통과시킵니다. 이게 뭐 4.4.5입 개헌이죠. 그래서 내용은 뭐냐? 초대 대통령은 얘는 에 한해 중임 제한이 미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임 대통령 이승만은 중임 제한 여러 번 두 번 이상 할 수 하게 막아낸 것을 두 번 하게 된 것을 더 이상 더 할 수 있게 막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당은 이런 상황에서 위기감이 옵니다. 왜?
조봉암이 예, 대통령 선거에서 예, 200만 여표를 받고 2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봉암 인기가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부통령으로 장면이 예, 당선됨으로써 다음 대통령 이승만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죽으면 장면이 그 다음 이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활동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는 진보 조봉암을 죽이기 위해서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고요. 또 하나는 장면을 지지하는 경향신문을 예, 폐간해서 언론 단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까지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